오늘은 특별한 그 밭에서 핵감자를 캐가지고 카레라이스를 했어요. 아주 그리고 대신 카레라이스에다가 떡볶이를 같이 넣어서 떡볶이 카레예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번 5일장에서 신선한 서대 종류 생선인데 아주 그 비리지도 않고 맛있는 서대 구이 생선을 했습니다. 아주 맛있겠죠. 이 카레의 특징은 저기 카레라이스에다가 하이스를 3분의 1쯤 섞어요. 카레라이스하고 저기 3대 2 정도로 섞어서 카레를 좀 더 많이 넣고 하이스를 한 2 정도 넣어서 같이 끓이면 깊은 맛이 나요. 그냥 카레라든지 하이라이스 자체만 나오는 맛으로는 좀 깊은 맛이 안 나죠. 그래서 시중에 파는 카레하고 하이라이스를 하이라이스 가루를 파우더를 둘이 섞어서 개가지고 이렇게 밑에 자세히 양파랑 이렇게 밭에서 나온 모든 작물 다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 이제 여기다가 떡볶이하고 카레 끓이다가 카레 소스를 넣었어요. 오늘은 이제 생선 맛있는 생선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.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네요.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먹어야 되겠어. 또 귀리 저 머위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고 체질 개선에도 좋죠.